네, 시시각각 움직이는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17% 올랐어요, 테슬라. 네. 이제 앞으로 함부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는 거. 13.6% 올랐는데요. 그래? 16.7% 아니에요? 13.6% 아니에요. 16.6% 네, 봤는데. 이제 언급은 네. 이런 거는 네. 자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테슬라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니, 아니었어요. 내가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네. 막 웃었잖아. 네. 정프로 내가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김프로님. 평소 3프로 TV를 애청하는 팬입니다. 지난주부터 예. 곽 부장님과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치고 비밀이지만 저도 정프로님 이야기에 답답합니다. 아, 테슬라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네? 테슬라 코리아에서 세일즈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시승을 저희가 예. 이 문자 왔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답답하대, 예, 자기. 자, 과연 내 앞에서도 그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뭐 조만간 뵙고 예, 테슬라 차 한번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제 그 미국, 아, 오늘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언택은 트고 뜨고 컨택은 졌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택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올랐고요. 떨어지더라도 성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입자 숫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뭐 인텔도 마찬가지, 인텔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인텔은 뭐 다른데 뭐 이런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는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만, CPU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양호하고, 개인용 PC 관련, 그 노트북 관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컨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구경제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표적인 게 캐터필라가 8.7%나 떨어졌고요. 델타 같은 경우, 예, 네. 델타 같은 경우도 그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67% 뭐 이렇게 떨어졌고요. 대부분 이제 산업재, 그다음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 이렇게 이제 언택이 강화되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과연 미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안 좋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제 3일간 이야기했던 그 건이 네. 보편화됐을 때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상업용, 오피스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주거용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도? 왜냐하면 만약에 기사를 하나씩 두면 네. 거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물론 상관은 있겠지. 아, 없진 않겠지만. 네. 네. 멀리서도 더 쉽게 다닐 수가 있겠죠. 옛날에 차가 있으면 멀리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멀리서 다녀보니까 운전 못해요. 피곤해가지고. 네, 눈 아파요. 근데 네네. 운전을 누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 되게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장기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그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고민거리를 던져준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그 사실은 한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만 해도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언택트가 주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도 네. 설마 그냥 잠깐 뜨다 말겠지 이런 정도의 마인드였거든요. 언택이 이것 때문에 뜨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분기 단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 한 번 쓰고 또 쓰면서 반복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택트한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하면 이제 익숙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한 1분기 정도, 한 분기 정도를 사용하면은 익숙해지니까 이게 진짜 패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빠져도 저점이 예전을 돌아가는 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오르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서울 주변에 대형 그 단독주택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니 이제 온택도 되면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대신 네. 집에 있을 때는 내 삶의 그 질이 좋아져야 되니까 네. 그 갇혀 있는 너무 좁은 공간 말고 좀 큰 건 네. 마당도 좀 있고 거실 크고 네. 2층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되겠네. 아, 서울에서 네? 본인이 희망하는 그 주거의 형태를 이렇게 아니 근데 서울에서 그거 살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서울 근교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 근교로 네. 아, 양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저 각동님 아, 사시는데 아니, 뭐. 그런 데네 이젠. 아니 하여튼 뭐 나는 네.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부동산 아니, 전문가에게 그 아니면 할 수 없고. 저는 사대문 주변. 사대문 주변?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심이 네. 더 좋을 거예요. 오히려? 예. 네? 온택트인데? 예, 네, 온택트라도.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부동산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네. 걸로 하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네. 기술주들만 올랐어요. 또 기술주들만 올랐던 것이 상당히 독특한데 네. 그리고 격차도 꽤 있습니다. S&P가 1.01% 빠졌고 다우는 1.39% 빠졌는데 나스닥은 0.48% 올랐어요. 또 하락폭을 좀 많이 하면서 끝난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 이거 조금 특징적이고 네. 소형주인 러셀이처럼 3%대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델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역시나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는 놈들은 어제 좀 주가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이제 본격 쪽으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물 깨지기 시작하는 게 한국도 어제 수출입 나왔죠. 네. 수출입 상당히 깨졌습니다. 깨졌죠. 네, 상당히 깨졌고 제일 많이 깨진 건 석유화학이 많이 깨졌고요. 그다음 네. 자동차 부품 깨졌고 그다음 핸드셋이 깨졌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이렇게 깨졌는데 핸드셋이 깨졌는 뭐죠? 아, 예, 이동전화. 이동전화. 핸드셋이 이제 수요가 깨졌다는 얘기죠. 수요가 깨졌다. 수출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어제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빠졌고 지금 대부분 뭐 다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테슬라조차도 저기죠. 이 감원하죠. 단 임시 감원.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네. 테슬라 지금 뭐 엄청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국은 감원이에요. 아, 그, 예, 이 바이러스 건 때문에. 아, 그건 이제 공장 폐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요. 아, 네네. 그렇지. 수요가 네. 없었다기보다는. 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전월 대비 2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좋은데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로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각자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뭐냐면 경제 손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리스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3월 23일 기록한 2237 S&P 500 지수가 약세장의 저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은 미국 연준이 슈퍼 덤풀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가가? 예,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보시면. 레이달리오? 네, 레이달리오. 레이달리오 현금 쓰레기라고 해놓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레이달리오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할 것이다. 지금 이번 건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그렇죠. 네, 실러 지수라는 게 있죠. 예, 로버트 실러가 상당히 그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대공황 시기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대공황은 10년이나 지속됐고. 경기 침체기가 종료될 때까지 실업률이 12% 미만에 이른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상태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1, 2년 동안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쭉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경하고 인터뷰를 저기가 했어요. 그 누구야? 그 누구지? 누군데요? 그 하워드 막스. 하워드 막스가 예, 하워드 막스 캐피탈이죠. 네, 네. 최고의 트레이더예요.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트레이더인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번 그게 계속 이렇게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뭐 길게 갈 것이다. 불안이.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나빠질 가능성과 좋아질 가능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해 즐거워하면 되고 만약 내려가면 더 사들이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모두 투자라는 것은 틀린 얘기지만 현금을 전혀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멘트가 그거예요. 그래요? 아니 네. 뭘? 아니 그 말이 틀릴 가능성은 제로지. 아, 나 그런 사람도 제일 싫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렵죠? 아니 그 말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그 가능성이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예. 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전망입니까 그게? 배고프면 밥을 좀 드십시오. 아니, 뭐 그래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네. 배탈 나면 안 됩니다. 아, 김프로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아니 왜냐면 그런 사람도 우리 한국에 인바이트하는데 돈 엄청 주거든. 아, 네. 몇 억씩 줘갖고. 아니 내 하워드 막스를 싫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솔직히 그런 코멘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작년도 연말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네. 태도를 취하고 이 사람이 예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근데 중요하다며. 지금은 매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아니 그렇게 그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지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꼭 공격적일 건 아니지만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올라가면 현금 남아 있는 거 못 사한 거 그냥 상관없이 즐거워하면 되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있는 걸로 나머지 더 사. 지금부터는 사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예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사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들으면 약간 현금도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인가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앞단에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잘랐어요. 앞단을 다 잘랐었는데 지금 사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깜짝 놀래죠. 지금 왜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시기고 그렇다고 몽땅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되 물리면 더 사고 안 물리면 그냥 즐거워하고 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라는 저 얘기 메시지. 예, 사라는 얘기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닥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벽함은 좋음의 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샀다가 물려도 상관없다. 그냥 사면 된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진정하시고요. 땀이 나네요, 제가. 내가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잖아. 근데 이제 비교적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시는 이유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한 대립되는 의견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판단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하시는 건데 네. 대충 보면 적은 게스트를 모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우리 곽 부장이 틀려도 좋다. 예, 틀려도 좋고 뭉뚱그리면 안 된다. 각이잖아. 날카로운 날카로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시니까 우리는 많은 풀이 있어서 우리 곽도희 부장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곽 부장님이 셀프 컨트롤 하시는 건 좋으나 너무 이렇게 예각을 둔각으로 만들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아니 내가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네. 다양한 반찬을 다 차려드릴 건데 그걸 자꾸 이렇게 비빔밥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 받겠다. 아니 각 부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각이잖아. 각도기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자, 각을 일부러 죽일 필요 없다. 아니, 흔히 자, 보겠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99.48, 네. 99.48이었고요. 유로 달러는 1.091, 그 다음에 달러에는 107.75, 달러 원은 1214원, 달러 위안은 7.05입니다.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뭐 큰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고요. 미국 금리는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10년물은 4.8BP, 2년물은 2.4, 30년물은 5.3BP 올랐습니다. 금값이 다시 올랐어요. 1,762. 떨어지질 않아요. 살짝 떨어지고 잘 오르는. 이것도 그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떨어지는. 사실은 기업들 중에 일부는 부도나게 생겼고 어떤 거는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불안한데 돈 가치는 떨어질 것 같고 아,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는 싶은데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금값이 계속 강세를 보여준다는 건 좀 의미가 있겠고 유가는 무슨 일을 해도 요즘 안으로는 22달러대 그냥 고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2천만 배럴 뭐 또 이렇게 아, 정말 뻥카의 신이에요. 그 뭔 얘기예요? 그게 갑자기. 그 천만 배럴 아니다. 실제는. 실제는 보면 2천만 배럴이다.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2천만 배럴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게 지금 2천만 배럴이다? 아니, 1천만 배럴 감소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니다. 실제는 2천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 아, 감소할 것이다. 아, 네. 결과적으로 감산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전략 비축유가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르셨어요.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구리값은 5024 보합이고요. 기술주들 흐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7%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 과연은 0.5, 애플 1.96, 아마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 6.1이고요. 더불어서 볼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7.01% 올랐어요. 올랐어요? 언택트, 언택트. 그래서 제가 언택트가 뜨고 컨택트는 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잖아. 사상 최고가입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아마존 사상 최고가. 아, 놀랍죠. 아니, 넷플릭스는 언제 이렇게 또 올랐어? 그때 뭐 뭐지 빵에서 탈락한다고 막 그랬었잖아. 예, 뭐 디즈니 뭐 이제 뭐 디즈니까지 나왔고 이제 애플 TV 나오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죠. 네, 네, 실제로 그랬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넷플릭스를 살려버렸. 살렸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이거 이 시즌이 끝나면 확 죽을 거냐. 근데 이 시즌이 끝나면 이제 한 번은 죽겠죠. 너무 과하게 갔으니까. 근데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겠죠. 네. 이 언택 관련해서 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살짝 그 안 좋은 시장에서 고개를 들은 게 OTT 관련 주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한학령을 일부 풀어서 네? OTT 이렇게 그 채널을 열어줬다고 뉴스가 뜨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제일 먼저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것도 관심 업종이에요. 뭐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국 소비 관련주, 어떤 식으로든 소비 관련주들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주간의 제한을 풀면 가장 소비에서 빨리 회복될 게 저는 중국 소비 관련 주식일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지금 막 답답해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야외 모임 같은데 야외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아, 엄청 많던데. 예, 이게 풍선 효과. 끝난 것 같더라고 거의. 예, 풍선 효과. 몸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고 예. 이 뜨거운 이 좋은 해를 보면 막 환장하는 거죠. 그죠?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사람인데, 다 똑같이 사람들이.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못 썼던 것에 대한 욕망도 눌려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2주간에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중국 애들이 먼저 소비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그쪽이 실물 쪽에서는 제일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걔네가 뭐 제일 먼저 해소가 됐으니까. 넷플릭스인데 이렇게 막 뜨면 대형 TV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실제로 이건 투자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빔 프로젝트가 난리 났어요. 빔 프로젝트? 네. 아. 엄청 팔려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거죠, 그냥. 집에서 프로젝터. 그냥 그거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집 뒤큰가? 아니, 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TV가 한 80인치 살려면 그게 한 300만 한다 치면 한 10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프로젝트. 아니,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요. 중국산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빔이. 아, 근데 전 중국산 예전에 20만짜리 샀는데. 아, 그때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다릅니다. 뿌연지. 네. 네. 뿌연 정도가 아니라. 네. 아우, 못 봐줘, 못 봐줘. 네. 깜짝 놀랐어요.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투자자들은. 풀HD라고 하는데 무슨 네. 휴대폰 화면을 그냥 뻥튀기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썼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네. 항상 제가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항상 유연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 중에 하나의 덕목은 유연함이에요. 아, 바뀌었구나.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중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웨잉 하는 팬 소리가 시간이 너무 끝났네. 아, 끝났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들은 넷플릭스가 마이크론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09%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퀄컴은 2.4% 올랐고요. 인텔도 네. 2.7% 올랐고 네. AMD도 5.29%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 CPU는 약간 모자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AMD? 예, AMD, 인텔 다 모두 올랐습니다. 네. 지금 노트북 수요가 상당히 터지고 있어요. 아, 노트북도 터지고. 아, 네. 네. 인텔 인사이드? 네. PP도 있는데.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